네, 안녕하세요. EMTP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수고를 많이 시켰던 거, 네, 슈페이스PMP가 결국엔 상한가로 끝났죠. 그동안 하도 꾸준히 좀 빠져가지고, 계속 빠지고, 전환사채 물량, 네, 계속 소화시키고 하느라고, 한동안 오르지를 못했어요. 네, 11월 달에 한번 해주고, 그동안 이렇다 하게, 해주지는 못했는데, 그동안 에너지는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한가를 쳐준 겁니다. 회사만 좀 좋고, 네, 회사만 좋고, 이렇게 했으면은 상장 폐지 같은 거, 거래 정지 그런 거만 없었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에다가, 예, 더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데, 요즘에 그 거래 정지가 많이 돼가지고, 조금 회사 좀안 좋고, 자본 잠식이 뭐, 조금만 돼도, 좀 불안해가지고, 추가 매수 하라고도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신화실업도 그렇고, 뭐 블루콤인가? 뭐, 블루인가? 뭐, 그것도, 네, 거래정지되고 보니까, 거래정지된 게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도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네. 자꾸 추가 매수 해가지고 물량 늘어났다가 잘못되면, 지금 결상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못하게 한 겁니다. 회사만 좋고 그랬으면 무조건 추가면서 해야죠.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 다 팔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내일이. 내일이 이제 한 500원 가까이 되는데, 내일 상한가가. 100원하고 400, 460원, 네, 거의 한 500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내일 뭐또 상한가까지 갈런지 중간에 또 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일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거래 정지하고 상장 폐지, 그것 때문에, 네, 주식을 한 종목에 많이 살 수도 없고, 뭐 어떤 때는 좋은 회사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주식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좀 문을 닫아야지 거래 뭐야 매매도 못하게 하고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회사는 멀쩡히 있어도 법을 조금 어겼다고 해가지고 네 공시 위반을 조금 했다고 해서 상장 폐지시키고 네 부도도 안 났는데 네 회계 처리 조금 위반하면 또뭐 거래 정지시켜야 상장 폐지시키고 뭐 적자 또 연속으로 또뭐 4년 5년 남은 또네또 정지시켜가지고 상장 폐지시키고. 이래 폐지, 이래 폐지, 저래 폐지 되니까, 1년에 막 수십 개씩 정지돼가지고 폐지되잖아요. 특히 코스닥. 거래소는 조금 법이 좀 엄하지가 않습니다. 거래소는 4년, 5년 적자마다 상관이 없어요. 코스닥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이.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더 위험해요. 거래소 종목보다.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30개가 상장 폐지가 된다.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되면은, 25개는 코스닥입니다. 거래소는 몇개안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코스닥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코스닥을 거래할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거래소보다. 그래가지고 결산기 때는 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도 많이 들어가야 겁이 나요. 많이 들어가기가. 적당히 들어가야지. 그것만 아니면은 뭐 슈페스페이스 같은 것도 진짜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될 때거든요. 270원이면은 최고 저가거든요. 270원에 뭐 몰빵 해가지고 상한가만 먹으면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가. 그냥 1,000만 원은 버는 거예요. 2,700만 원씩만 샀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수익 내기가 참 좋은데 그런 제도 때문에 네, 좀 하기가 조금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야 돼요. 예, 좀 기다려야, 가는 거지. 막, 금방금방 막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서서히 가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네. PSK 홀딩스 이것도 올라가잖아요.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제가 만원 넘어간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만원 넘어가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안 가는 거는 좀 기다려야 돼요. 하루 이틀 돈을 벌다가 또 하루 이틀 못 벌으면, 아우, 왜안 가냐고 또 이게
문자 오라는데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은 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안 가면은 그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먹은 거 있으면 매도해가지고 다시 찾고 하세요. 그 조금씩 먹은 것도 수익이 나면 챙기면 그것도 아주 큰돈이 됩니다. 그것도 10번이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니까 오늘 지금 올라가는 게 없으면, 아, KMG 예약도 장중에 한번 29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700원 때부터. 저도 900원 때 잽싸게 팔았는데, 다는 못 팔았어요. 네. 다는 절반은 팔았거든요. 그럼 벌써 이게 150원 정도 올라간 거니까 100원만 먹어도, 네. 20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20만 원 챙기고, 만 주는 사람은 또뭐 100만 원도 챙길 수 있고 하니까. 아, 일부는 팔아주고, 또 내려가면 찾고. 풍광도 또 금방 날라올 것 같이 하면서도, 또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잡았으니까 좀반 팔아주고, 또 밑에 좀반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챙겨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막연히 기다리면 또 지루하니까는, 일부는 또 챙겨져 가면서, 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챙기면 좋으니까 큰 수익이에요, 그것도. 일하는 거, 장사하는 거 생각하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료함을 조금 달래면서 기다리면 더 좋죠.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네. 그 동양 네트워크는, 악재가 뜨고도 바로 지금 5개월, 6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쳤어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네. 지 스마트 글로벌은 상한가를 못 치네요. 칠줄 알았는데, 저렇게. 상한가를 못 쳐. 예, 그러니까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운이 따라줘야 돼요. 카스 같은 것도 금방 올라갈 것 같아도 잘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언급을 하면 좀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언급을 하면은, 노출이 돼서 그런가, 개인들이 많이 잡아서 그런가, 이게 좀덜 올라가요. 네. 10배에서 PMP에서 한참 안 올라가다니 올라갔는데, 조금 그런 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하여튼,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운도. 네,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샀어요. 근데 산건안 올라가고, 네, 안산게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세 종목이 있는데, 네,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 사고, 한 종목 안 샀는데, 그안산게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종목 산건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게 가지고 있는 게 손실만 안 보면 뭐큰 상관이 없어요. 기다리면 되니까. 그 손실 보는 게 문제입니다. 손실. 손실 봐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면은 그거 환장합니다. 팔 수도 없고. 근데 손실 안 보고 조금이라도 이익 났으면은 기다리기 지루하면 또 팔고 또 다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먹고 또 팔고 또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까먹으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한 달이고 뭐 1년이고 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실 안 보고 있는 것만도 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안 올라가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가시는 분들 잘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한두 점 올라간 거 있으면은 네, 좀이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챙기고 네, 다시 또 빠지면 다시 잡고.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오프라인 교육하고, 네, 월요일부터 이제 사무실에서, 아, 직원을 한명 두고, 네, 적극적으로 종목도 발굴을 하고, 이제 할 생각이니까, 네, 아, 지금 마냥 늦게까지 안 하고, 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네, 그 사무실에서 퇴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조금 더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방송을 두 번을 안 하고 하루에 한 번만 할 거거든요. 네. 시간이 지금 나면 이제 두 번을 하고, 특별한 날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카톡이나, 네, 문자, 전화로, 네,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도 저녁에 못하면은 네, 즉석에 해드릴 테니까 아, 답변으로 네, 댓글로 답변으로 해드리고 네, 즉석으로 해드릴 테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종목도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이상, 네,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그 하락장 때, 네, 그 횟지를 걸수 있게끔 ELW, 네, 거래 등록을, 네,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락장 때그 횟지 걸어 놓으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수익 나는 거 보면은, 네, 생각 외로 많이 납니다. 수익이. 50만 원만 해놔도 막 5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나요. 네. 100만 원에는 막 보통 500, 1000 보통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그건 아주 필수예요, 필수. 네, 그걸 안 하니까 하락장에 당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하지 마시고, 평상시 하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마시고, 하락장에만, 네, 횟지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꼭 등록을 해놓으세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좀할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네, EMTV였습니다.